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한 100만 년 만에 출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편집장이 만든 영상, 원투 캐스팅 연습 뭐 그런 걸로 영상을 좀 담았는데, 오늘은 어구가잠입니다. 학명으로는 용가잠이라고 하는데 여기 강원도 방언인지 그래서 어구가잠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본 외줄낚시라고는 갈치, 그 동해 황열기 그 정도밖에 해본 적이 없고, 그나마 갈치도 몇 번 안 되고 황열기도 한 번밖에 안 돼가지고 외줄낚시에 이 정갈하게 정리하는 이런 스킬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뭐 낚시를 이낚시 저낚시 해봐가지고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알게 되겠죠. 지금 인거 하실 모양인데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줄낚시가 정리가 안 되면 정말 힘든데 아침에 좀 삽질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사장님께 자문을 좀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비는 모차르트 대산오목 330, 릴은 3000번 릴, 채비는 고현진 낚시마트에서 현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실탄 채비입니다. 바닥에서 5m 띄우세요. 내려서 바닥에서 5m 띄워요. 일단 수심이 얼마나 나오려나? 출발지에서 한 30, 40분 간다고 하셨는데 한 20분, 25분 오신 것 같아요. 어? 바닥 얼마? 60m 찍히네요. 자, 입질 안 들어가는데 바닥 내리세요.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 내리세요. 바닥을 끄는 낚시인가? 아니면 바닥을 쿵쿵 찍는 낚시인가? 자, 바닥을 쿵쿵 찍죠. 외줄낚시가 보통 초리대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갈치도 그렇고. 공부를 한 바로는 입질이 있으면 투둑하면. 가잠이 올리실 때는요, 천천히 가보셔야 됩니다. 가잠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올라오면. 그렇죠. 시청자님께서 그러셨어요. 10단 채비를 사서 구매를 해서 오히려 우럭대 같이 좀 짧은 대를 써서 5단 채비를 해봐라. 5단과 10단의 중간쯤에 합의를 받습니다. 7단으로 지렁이 끼우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능수능란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초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처음이니까 욕심내지 않고 못 잡고 하면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다음에 또 오죠 뭐. 와, 너울 진짜 조용하다. 이 정도 동해가 이 정도 너울이면 장판이죠 진짜. 자, 중간 후미쯤에 한수 올리셨어요. 어? 오호, 이거 한 마리 걸려있는데 저도 뭐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거 뭐 무슨 갈치 낚시 같아. 네, 갈치의 미니 버전? 다 올라왔죠? 아이고, 애기 하나 있네. 자, 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가잠이니까 바늘 이쁘게 잘 빼주고. 자, 아이고 이쁘다. 방생 사이즈는 없는데 첫 가잠이니까 살려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의 지렁이 한번 체크해주고. 자, 한 번 더. 자, 됐어요. 첫 수는 방생이지. 줄을 태우는 거라고 하는데 초보가 줄 태우는 건 잘 모르겠고. 와, 강원도 배가 트러스트가 있어? 지금 배가 제 앞쪽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선수에 서 있는데 지금 우현으로 움직였어요. 트러스트 있는 배가 강원도에 있네? 이 채비 엉키는 게 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닥을 끄는 건 좋은데 이 바닥을 끌다 보면 조류가 있고, 끌리다 보면 줄이 많이 떠내려가고, 하다 보면 옆 조사님, 뒤에 조사님과 그 채비가 엉키면 빨리, 어허, 입질 왔죠? 빨리 풀어버리고 빨리 버리고 새 채비로 교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줄 태우셨어. 이야, 줄 태우셨어. 지렁이를 좀 잘라놔야 되겠어. 근데 너무 작게 자르면 안 되겠어. 아이, 잡어! 예! 많이 잡아야 됩니다. 미끼 한번 갈아줄까요? 뭐야?
회때? 회때가 꼼틀꼼틀거렸구만. 회때는 선상에서 직접 먹는 회 아니면, 아니 회 먹어봤는데 맛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좀. 자, 반을 체크해보고 미끼가 없거나 좀 덜한 녀석들, 요거 반짝이는 좀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틈 나는 대로. 갈치에 비하면 양반이죠? 와, 되게 쉬운 낚시네. 보통 가자미류 공부하다 보니까 가자미류는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데 참가자미, 돌가자미 그런 녀석들, 그런 녀석들은 완전히 바닥에 있지만 이 어구가자미는 떴다가 가라앉았다 그런데요. 높이는 15m까지 뜨기도 하고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옵니다. 어호, 이야, 줄 좀 타겠는데? 오, 질질 끄는 것만 있는 줄 아니네. 자, 짧게 짧게 끊죠. 한두 마리라도 올려보고 봐야지. 어구가자미 입이 약해서 천천히 올리라고 하시니까 천천히 올리죠. 되게 쉬운 낚시야. 어, 일단 눈에 보인 건 두 마리. 네, 오, 사이즈 좋다. 자, 두 마리입니다. 스프를 풀고. 저절로 빠졌네? 자, 바늘 확인. 세 번째, 네 번째. 자, 두 마리. 총 세 마리 잡았네요? 카운팅한 재미도 있네. 배추렁이가 바닷물에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염장을 할까 해서 소금을 추천해갖고 왔는데, 오렌지마트 사장님께서 염장하면 안 물어요 하셔가지고 생각을 딱 접었습니다. 근데 좀 우려와는 다르게 생물인데도 잘 무네요. 자, 58m쯤에 찍었는데 입질 한 마리 들어오죠? 짧게 짧게 끊어가겠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왔죠? 한 마리가 더 온 건지 물고 있던 녀석이 몸부림 치는 건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한 마리야? 너 한 마리가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것도 두 번째 마늘도 됐고 세 번째도 됐고 6, 7번만 해주면 되겠는데요? 갈치 낚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비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완전 축소판인데? 딱 그 느낌이네요. 축소판. 그래. 어? 이거 입질이 저 다리가 아니, 가자미가 아닌 것 같은데? 회뜰까? 대군가? 네 마리요? 우와, 많이 잡았네. 한 번 올 때마다 한 마리. 어, 이게 줄 태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예? 줄 태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오, 사이즈 좋다. 오, 이건 뭐 한 25? 25 되겠네요.
대가리 끝 이빨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만. 도다리 원투는 그랬어요. 원투 때는 대가리를 바늘에 끼우면 끝에서부터 야금야금 물어서 그렇게 오는 녀석들이 대부분이었고, 대가리 거꾸로 키우면 아예 앞질을 안 했어요. 대가리 부분은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도다리는. 바자미류 녀석들도 비슷한 유이니까, 뭐, 거기서 거기겠죠.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갈치 해보신 분들은 정말 쉽게 느끼실 겁니다. 갈치보다 엄청나게 쉽네요. 바자미가 미끼를 물면 밑으로 조금 쳐박혀요.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한 20cm 정도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늘이 바닥에서 조금만 떠 있겠죠. 그럼 또 물고. 그래서 바늘을 태운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트러스트로 방향 틀어주실 때 바닥 끌고 있으면 우현으로 방향을 틀으셨는데, 바닥 끌고 있으면 저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뒤에 계신 조선님과 엉킬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줄이 바다와 수직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서야 다시 바닥 찍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옆 조사님, 뒤에 조사님과 그렇게 심하게 엉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입질 한 마리 받았는데, 있을지 없을지. 어? 입질만 하고 말았네? 짜식. 입질만 하고 말았어. 자매분들 조심하세요. 멀리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동해입니다. 서해의 장판이라고 볼 정도로, 동해의 장판이 이 정도쯤, 1년에 몇 번 없는 날씨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도 쨍쨍하게 떴고, 아, 이제 좀 물어줘봐라. 와우. 아까보다 한 5m 깊네요. 내리자마자 한 마리 왔어. 바다에 끌린 건가? 입질입니다. 저는 더 태우고 싶은데 엉킬 것 같아가지고. 와우, 중간은 큰 것만 잡으시네. 와, 이렇게 큰가 가자미가? 오, 그러네요. 와, 여기 사이즈 크네. 와, 광어요? 네, 전 입질만 한 거였어. 에이, 가만 없더라고 하시네. 오, 자, 뒤에는 줄 타셨어. 아, 줄은 안 탔고 두 마리. 자, 요번엔 조금 겁먹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우, 제대로 한 마리 왔어. 그렇지. 그래. 오호, 그래. 와우, 오늘 본 입질 중에 최고 입질이죠? 와우, 이야. 오, 입질 안 와요? 예? 네? 예, 입질 와요. 가만 앞서 입질. 야우, 드디어 줄 타나요? 여기 8마리다! 와, 네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안 먹는다, 지금? 담았어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야, 둘이 타는구나.
그러네. 자,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세 마리 건졌습니다. 자, 샤샤샤샤샤. 사이즈가 좋아요. 오, 야, 진짜 잘 탔다. 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네. 와. 저기 저 촬영 좀 해요. 예, 예,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저기 안 보여요. 저는 저쪽만 보고 있으면 다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현진항의 돌피너입니다. 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마리요. 고맙습니다. 자, 세 마리. 오늘 처음 줄 타나봐요. 오, 저기 몇 마리야? 와. 자, 빨리빨리 내려야 돼요. 여기 포인트니까. 자, 줄 탑니다. 어, 선생님, 세 마리. 예. 저하고 아주 비슷하게 잡으시네. 아이, 진득하니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와, 날씨가 덥네. 여기 길이 없나요? 자, 조금 띄우니까 바로 들어오죠? 자, 저도 네 마리. 오, 시야 좋다. 으이. 자, 요 정도만 잡아도. 그러니까, 와, 시야 좋아요. 와. 와, 이런 거는 뭐, 진짜? 바늘 일곱 개 중에 네 마리 달렸으면 훌륭하죠? 오늘 제 방법은 짧게 끊는 겁니다. 주위 둘러보고,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걷어보고. 와, 배들 좀 보세요. 눈에 봐도 10척 이상은 넘어 보이겠네. 어구가자미가 맛도 좋고 회맛도 좋고, 원투는 원투대로 도다리 낚시의 그 잔 손맛이 있고, 어구가자미는 어구가자미대로 마리수의 낚시니까. 자, 바닥에서 5m 띄우세요. 바닥에서 5m 띄우세요. 자, 바닥. 그러면 57m. 어근이 조금 위쪽에 잡혔나 봅니다. 자, 와. 선장님 말씀은 진리야. 와. 바닥에서 떠서 입질하니까 많이 올라오네요, 진짜. 어, 저도? 예. 네. 와, 그렇게 입질 나던 게. 빵이에요, 빵. 와, 입질 되게 많이 했는데? 걸렸나? 왜 이렇게 귀여워? 엉키셨어요? 오, 아, 그래서 많이 휘는구나. 자, 처음 세비 엉켰네요. 풀어주세요. 예, 예. 예, 으쌰. 일단은, 오, 오. 그러게요. 어, 그래요? 잠깐만. 제 채비는 끊는다 치고. 이거는 이제 오징어. 아, 채비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가 봐. 오징어 안 꼈죠? 예. 잠깐만요, 잠깐만. 추가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 두 개 다 올라왔구나. 아, 그
이거 하나만 건지고 여기를 클러보면 이거 하나는 건질게요. 추만 저기 하고. 이거 알아? 아니 고기 다 가져가시면 되지. 어 아니야. 고기를 다 가져가시고. 어 그래야 되겠다. 예. 채비 한 번 엉켰으면 아주 아주 양호합니다. 회때 회때네. 어? 아 저 씨 예. 이 가져가시겠어요? 회때? 예. 아니 전 그때는 안 가져가요. 예. 오. 정확히 엉키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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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많이 잡히셨네. 네. 줄 한번 태웠습니다. 이야, 씨. 이야. 바늘 7개 중 6개 걸렸어. 바늘 거의 다 태웠어. 이야. 오케이. 오, 대단해, 대단해. 초보잖아. 그러게요. 오늘 처음 했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아우, 성공하셨네. 오. 예, 성공했습니다. 오늘 한 건. 아, 참. 고맙습니다. 몇 분 만에 건졌으니까 또 한 번. 한참 기다렸어요, 진짜. 오, 오. 이번에 옆에 사장님하고 걸린 줄 알았어요. 무거워가지고. 많이 오네. 내리자마자. 오, 와. 또 한 마리 왔거든. 그 자리에서 머물게. 거기 모여있는 데만 딱 몰려있는 거구나. 자, 네 마리 이상 기대해봅니다. 두 마리네. 에이. 아이고, 작은 거. 귀염이 두 마리네. 바닥에요? 아이고. 아니, 선장님이 왜 대답이 이렇게 무책임해? 아, 지렁이를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손만 더 가고, 그냥 통째로 한 마리 잡고, 이렇게 몸통 쪽만, 바늘 끝 정도만 가리고, 잘라버리고, 손으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릅니다. 자, 원래 바닥에 있어도 잘 안 문다고 하던데 뭔가 지금 맞나 봐요, 바다 상황이. 자, 입질 없을 때는 콩콩.
인질 들어오는 데서 인질 들어오는 데서 쭉 눕히는 거. 거기 어군이 있다면 이동하지 않고 배가 천천히 떠내려갈 때 계속 눕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인질 들어오죠.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 자, 한 마리 왔죠. 자, 이게 한 마리 걸린 놈이 용을 쓰는 건지. 일단 한 마리는 왔어요. 오, 오호. 그래.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면 안 돼. 입질 끝. 가볍네요. 작은 거 두 마리인가? 오, 네 마리네. 어, 이런. 갑자기 세 마리가 돼버리네. 아, 꼭 한 마리씩 떨구네. 오, 이면수네. 이면수도 나옵니다. 자, 세 마리. 아, 떨궜어. 이건 괜찮고. 네 번째. 이건 부족하네요. 염장이 문다고 하면은 바로 염장을 해버렸을 텐데. 오, 요.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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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면수 마친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면 안 돼. 여기서 줄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 물면 밑으로 내려갈 테고, 물면 밑으로 내려갈 테고. 그러니까 추를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대신에 너무 많이 그 포인트에서 안 벗어나면 다른 분하고 엉키겠죠. 배를 밀어주시거나 조류가 있거나 그럴 테니까. 자, 한 마리 더 왔죠. 그래도 짧게 끊고 그냥 짧게 짧게 가죠.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뭐야? 저도 한 마리 잡았는데. 이면수. 이면수가 바닥에 있네. 이면수가 그 놀래미 같죠 이게. 어. 자, 이면수는 먹어보긴 했는데 제가 잡아서는 못 먹어봤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가 봐요. 걸리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걸리신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얘 너무 작다. 자, 다음 열차 이동합니다. 와, 예. 동해 바다 좀 보세요. 진짜 잔판입니다. 입질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올 텐데. 도대체 왜? 어? 입질 온다. 입질 들어와요? 어허, 그렇지. 와, 포인트가 있구나, 이게. 왔어. 이거 거기가 마크네가 말하셨을 때는 축구할 때는 거기가 물이 안 가도 막히 타고 오르구나. 그러니까요. 거기가 제가 싫은지. 아이고, 그나마 입질 있던 거 털려 나갔나봐요. 오, 세 마리면 발. 아, 이런. 입질만 하고 말았네. 이렇게 입질을 합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힘썼네.
꽃도. 예. 와. 이 한 마리가 힘썼네. 와우. 세 마리 잡을 거야, 지금. 세 마리 잡으면 바닥에 갔으면 한 마리 가. 와! 하트파.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두세 마리 있나 그랬더니 한 마리네. 몰랐지. 오, 이건 뭐. 어? 이건 어구가자미가 아니고 도다리인데? 도다리? 예. 도다리, 도다리. 가재미예요, 가재미. 가재미예요? 가재미 오른쪽으로 다니겠다. 예. 가재미네. 오우, 그래도, 오, 크다. 너울이 터지고 바람이 불고 조금 배가 밀릴 텐데 이러면 어구가자미가 추울 때 잘 나온다고 하시네요. 뒤에 계신 사장님께서 경력이 좀 있으신데 날이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구가자미 이 어종이 인터넷에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야 잘 잡힌다. 지난주까지 굉장히 추웠죠. 막 그래서 막 쏟아진다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니네. 이야, 저는 동해 배, 동해권의 선사 중에 트러스트가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앞쪽에도 조타 장치가 있어가지고. 오! 입질 온다. 자, 옆에 사장님 입질 받으신 거 봤어요. 여수권이나 통영, 이 남해 쪽에 977, 이 큰 배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4년, 5년 전에 건조한 배들이 많아가지고 트러스트가 없습니다. 그 큰 배 동해 갈치배만한 그 977에 트러스트까지 있다니. 배는 진짜 잘 빠졌네. 오, 오호, 그래 입질이 오네요. 예, 예, 입질 왔습니다. 집중하세요. 입질 와요. 예, 바닥. 자, 한 마리 더 왔죠? 피문어를 좀 일찍 시작하신답니다. 수온 오르면 하신다고 하는데 올겨울은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재작년에는 8월쯤에 시작하셨고 작년에 6월쯤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두 달, 세 달 먼저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꽉 찼으니까 공현진 쪽에 아무튼 시즌 오픈되면 문어가 올해는 갑오징어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두 종류 시작은 공현진 피문어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조항은 뭐 둘째 치고 코에 바닷바람만 밀어넣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상쾌했는데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조금 잡기를 바랬죠. 오랜만에 날씨는 좋았는데 사람이 좋은 조건이면 안 되는 것 같아. 와 트러스트로 진짜 한 바퀴를 도시네. 선사는 진짜 멋집니다. 종료 시간이 2시인데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오늘 뭐 미련 없습니다. 처음에 머리 올리러 왔는데 뭘 얼마나 기대하겠어. 코에 바닷바람 짰네. 밀어넣는 것만으로도 저야 뭐 꽝이 일상이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로드 협찬해 주셨으니까
이 녀석의 흰새 백호봉돌을 달았을 때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보러 왔습니다. 이 녀석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 모차르트가 만든 것 중에 명품 갈치대가 있습니다. 하백도, 하백도라고 있는데 그거의 스몰 버전? 좀 작은 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새가 굉장히 좋아요. 입질 되게 잘 보이고. 다음에 올 때는, 다음은 열기를 가고 싶거든요. 근데 열기도 시간을 한번 냈는데 날씨가 완전히 그냥 출항 취소가 되는 바람에 38마리네요 저는 어복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대박 이런 걸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쭈꾸미 갑오징어? 그 정도? 두 종류 외에는 그렇게 뭐 대박이란 걸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치 쳐봤구나.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들내미랑 우럭 갔을 때도 많이 잡았구나. 여러분 몇 번 있네? 자, 지렁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두 팩 정도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세 팩 구매했는데 아직 한 팩도 오늘 안 나온 날이라서 그런지 한 팩도 다 안 썼어요. 이야, 야속하게 두 마리가 안 잡히네. 자, 이제 5분이다 철수합니다. 5분이다 철수해요. 자, 담배 한 가지 피고 전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가족 회 먹고 구워 먹고 이 정도 양으로는 충분하니까. 꽝이 있어야 다음이 또 있지. 낚시꾼은 원래 그렇더라고. 쿨러 사진 찍으시는데 와, 전 그래도 바닥은 가렸어. 38마리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가자미 한 마리 건지셨어. 막판에 유정혜미